와, 이 동네 너무 예쁜데요? 벽에 이런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강계 마을, 자연과 쉼터의 마을이네. 잘 어울린다. 이게 지금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그러면 꽤 있는 거야. 엄청 길죠. 어? 영화 한번 찍을까? 어떤 거요? 자, 와. 올라가시려고요? 어. 오. 자. 야, 이거를 저하고 들이죠. 야, 좋네. 그러니까요. 예. 바닷바람도 완전 좋고. 와. 이 동네도 이쁘다는데 한번 가볼까?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네, 가보자. 안쪽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맴도는 미소. 누군가가 지쳐버려. 아, 동네 너무 깨끗한데? 그러니까요. 응? 너무 예쁘고. 아니, 여기는 제주도처럼 담을 돌로 다 쌓았어. 응? 이게 바닷가에서, 바로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 어. 응? 진짜 바닷가에서 그런가? 이거 한번 봐봐. 진짜 그런가? 와, 원래 이게 형태만 다르고, 그죠? 그렇지. 와. 아, 여기는 대문이 없네. 응? 그러네요. 응. 신기하다. 형태가 다 다르네요. 어. 저기 돌탑까지 쌓아놨어. 네. 와. 여기는 대문이 있는데 열려 있어, 그냥. 지금까지 있는 집 중에 대문이 열려 있는 집이야. 야, 형님 봐.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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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머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머니 여기 진도 구경 왔다가 예. 여기 바닷가 구경하다 요 마을이 너무 예뻐서 올라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한적하고 들었다 가세요. 아, 예, 그래도 예. 괜찮을까요? 예, 커피 한 잔 잠깐 들어오세요. 아, 예. 아버님 저희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아유. 이야, 여기 이 다 어머니 아버님 사진들인가 봐요. 야, 이 젊은 청년은 누구예요? 군복 입은? 이 청년 나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막걸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6.25 때. 아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6이요. 96? 네. 오, 엄청 정정하시네. 와, 정정하시네. 이야. 와, 아버님 6.25 때 참전 용사셨네. 저 나 23살 때 군대가 나. 아, 23살 때요, 아버님? 나 6.25 끝나면서 찍은 사진. 아, 그러셨구나. 바다 낙동 흐른 물이 피가 그렇게 흘러 날에 많이 이건데 저건데 막 저런. 그 정도였어요. 저희가 그걸 영화로 보고 저도 그런 전우라는 드라마 찍으면서 와, 이런 건 겪었지만 그 실제의 상황들을 겪지는 못해서 와,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유. 텔레비전도 많이 봤었어. 아, 그러셨어요, 형님? 예. 아유, 예.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영광이에요. 이런 차 대접까지 받고. 이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촬영까지 쭉다니겠 예. 아니, 동네 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동네가 조용해요? 아무도 안 계시지. 아, 그래요? 예. 아, 동네는 큰데, 그래도 지붕 아는데? 빈집도 예. 많아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서. 가족들 다 일하러 가시네. 나이보다는 높아. 젊은 사람들. 나이보다는 하나도 없어. 아. 일단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일 맛있습니다. 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다. 어, 어머니하고 아버님 여기에 역사가 여기 다 그려져 있네. 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뭐 아드님, 따님? 손자들. 야, 손주분들까지도 다 이제. 손손자도 다 열선이나 있어, 손손자가. 손손자? 응, 손손자가 열선이나 있다, 꽤. 아, 손자의 아, 또 아들, 자식들이 네. 또. 아, 뿌듯하시겠어요. 야,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이 이 마을에서 최고 어르신이니까 더 오래 사셔가지고 네. 건강해 사셔야겠네. 할머니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산다 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는데 맞습니다. 여영이나 가고 누가 자식들이 또 다 직장 있고 하도 못하고 모시도 못하고 암만 유지해도 못 모셔 어떻게 하고 또 늙으면 그런한테 얼른 죽어야 할 텐데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뭘 그러셔 노망 안 하고 정성이 있은 게 그래도 그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기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고 나서 또 자식들이 자수성가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의 마음은 또 이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피해 안 주고 어떻게든지 뭐 하늘나라 천국 가신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죠.